자, 안녕하세요. 모블뉴스의 모토볼라입니다. 한 달이 또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요, 조금은 핫했던 2월의 바이크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새로운 바이크 라인업을 발표를 했었죠. 바로 400cc 바이크들의 라인업인데 스피드 400 그리고 스크램블러 400X 빠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순행식 6단 단기통 엔진으로 나왔고 압축비가 무려 12대 1 40마력 8000rpm으로 단기통 치고는 상당히 고회전 엔진으로 나와주었군요. 그리고 이 녀석의 태생은, 그렇죠, 인도산입니다. 요즘 엔트리 회사들의 저배기 바이크를 대부분 인도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 원가 절감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네요. 자, 그렇다면 나와야 될 주제가 하나 또 있죠. 그렇죠, 가격입니다. 한국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이 확정되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400 기준으로 일본 트라이엄프에서 가격을 보시면은 699,000엔, 오늘 엔화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61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일본은 가격대가 너무 싸게 나와서 이거가 맞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엔화 진짜 싸다. 일본을 놀러 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자, 그럼 트라이엄프의 본 고장인 영국에서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빠바밤빰빰빰. 4,995파운드. 4,995파운드. 한화 기준으로 843만 원. 아까 일본하고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제가 봤을 때는 저번 CBR 600RR의 가격대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좀 그렇고, 영국에 출시하는 바이크 가격이 왠지 우리나라 때랑 좀 많이 맞는 것 같아갖고, 저는 이 영국 발표 가격을 조금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843만 원, 우리나라도 한 840에서 860 이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가 와닿지 않는 게 지금 쿼터급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쿼터급, 이제 우리나라 쿼터급 바이크들 출시되어 있는 가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 소리야. 아무튼 우리나라 쿼터급 바이크들이랑 한번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W G310R이죠. 이거는 676만 원. 그리고 혼다의 CB300R 이거는 698만 원. 그리고 야마하의 MT-03 같은 경우는 775만 원. 이거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인데, 지금 나열한 바이크들보다 CC가 조금 높기는 해요. 트라이엄프 스피드 400이라는 바이크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국 843만 원 이 가격이 조금 납득이 가는 게, 그래 400cc에다가 이 가격대면은 적당하다라는 기준이에요. 트라이엄프 기준에서는. 하지만 인도산이야. 애매해.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한국에서는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해서 출시를 해줄지 앞으로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눈을 조금 낮춰서 저렴한 쿼터급 신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그렇죠, 중국산입니다. 보그라는 회사에서 나온 보그 300 랠리. 뭐 그래요, 중국의 론칭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라는데, BMW 엔진을 제조하는 뭐 자회사라고 하는데, 뭐 그래요. 경량 듀얼 바이크로 혼다 CRF 250 랠리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그 300 랠리. 자, 순행 6단 단기통 엔진에 11리터 연료통, 무게가 무려 158kg. 가볍긴 가볍네요. 앞뒤 ABS는 기본 장착이며, 자, 앞 21인치 뒤 18인치의 전형적인 오프로드 바이크의 타이어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500만 원에서 그 이하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둥 카더라일 뿐. 그래요. 사진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어디 블로그 가니까는
ABS 온오프 스위치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형식의 발판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리어 캐리어가 기본으로 장착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계기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은 뭐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USB 충전 포트도 기본 장착이라 따로 추가를 안 해도 되고, 엔진 가드 이런 것도 이제 기본 장착이라서 뭐 순정해서 돈 들어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500만원. 3월 말 출시를 예상한다고 하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CRF300과 비교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모바일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며,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시즌 오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랜만에 바이크를 즐기신다고 너무 들뜨시지는 마시고 언제나 여유있게 라이딩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바이크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들었습니다. 안나 무복하시면서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일정이 있습니다. 혼다데이 시즌 오픈 행사가 3월 후반 정도에 이렇게 있을 예정인데 모토볼라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왜냐? 이제 저도 혼다를 타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